자리에 앉아서 시작할게요. 자, 지금 일어나서 편안하게 앉아 계셨죠? 몸을 조금 천천히 깨워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바 다리도 괜찮고, 수카아사나도 괜찮아요. 엉덩이 아래에 지면 매트 위에 잘 닿아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이제 그 상태에서 기지개 한번 켜볼게요. 두 손을 가슴 앞으로 가지고 와서 깍지 껴주세요. 숨 들이마시면서 손바닥을 정면을 향해서 한번 쭉 밀어내 보세요. 이때 어깨까지도 앞쪽으로 길게 밀어내시고요. 다시 한번 더 내쉬는 숨에 손바닥 천장을 향해서 위로 끌어올려 줍니다. 어깨가 귀와 너무 가까워져 있으면 호흡하기가 불편할 거예요. 어깨 한번더 아래로 끌어당겨 주세요. 어깨를 끌어당기는 느낌이 마치 내 골반까지 전달되듯이요. 거기서부터 마시는 숨에 한번더 손바닥 위로. 내쉬는 숨에 손끝 풀어냅니다. 투. 한번더 이번에는 가슴 앞에서 우리 조금 전에 내 습관으로 깍지를 꼈을 텐데요. 습관의 반대로 한번 깍지를 껴보세요.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들 겁니다. 마시는 숨에 손바닥 정면 향해서 내쉬는 숨, 손바닥을 머리 위로 들어올릴 때 어깨하기는 멀어지고요. 가능하다면 내 손끝을 이제는 조금 더 뒤쪽 공간을 향해서 밀어내 보세요. 그대로 숨 내쉬면서 툭 하고 내려놓습니다. 몸에 조금 따뜻한 기운이 도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이제는요. 두 손을 앞쪽 바닥으로 내려놓으시면서요. 팔꿈치 하나하나를 바닥에 내려놔 보세요. 매트 앞쪽 방향으로 길게 움직이셔도 괜찮아요. 우리 조금 있다가 매트 앞쪽으로 움직일 거거든요. 그래서 팔꿈치 바닥에 내려놓으신 상태에서 등을 천천히 뒤쪽을 향해서 가볍게 말아줍니다. 아래 허리에서부터 등 그리고 어깨까지 이완해 보세요. 팔꿈치와 손등의 힘도 툭 풀어주세요. 그리고 몸을 한번 좌우로 왔다 갔다 흔들흔들. 머물러 있는 동안은 나의 숨을 천천히 느껴주세요. 등의 공간도 한번더 느껴주고, 이제 천천히 중앙에서 멈춰서, 한 손, 한 손, 손목에 아직까지는 체중을 너무 많이 실지 않고요. 상체 일으켜주세요. 그리고 몸통을 왼쪽으로 가볍게 회전해서, 우리 평소보다는 부드럽게 트위스트. 다시 한 호흡에 돌아와서 반대쪽으로도 한번더 마시는 숨에 돌아와서 오른손으로 왼무릎을 밀어내고 왼손끝 엉덩이 뒤 바닥 마시는 숨에 정면 향해 돌아왔다가 조금 더 빠르게 연결해 볼게요. 왼손으로 오른무릎을 밀어내면서 가슴 부드럽게 마시는 숨에 천천히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 두손 앞쪽 바닥을 짚어주실 건데, 손목에 체중이 너무 많이 실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무릎과 발의 체중 기억해 주세요. 엉덩이 들어올려서 테이블탑 포즈로 갑니다. 자는 동안에 척추, 허리가 편안하지만은 않으셨다면, 지금 바닥과 척추를 나란하게, 평행하게 놓아보세요. 복부에 힘을 가볍게 줄수록 허리가 조금 더 편안해지실 거예요. 이제 거기서 몸을 오른쪽으로 크게 원을 그려볼 거예요. 처음에는 어깨나 손목, 내가 많이 굳어 있는 곳에 주의가 많이 갈 거고요. 서서히 골반과 몸 전체를 한번 느껴보세요. 이때는 허리가 너무 많이 꺾이지 않게 복부는 살짝 안으로 당긴 상태에서 손목도 부드럽게 풀어내고요. 반대쪽으로도. 머리 너무 아래로 처지지 않을 겁니다. 목 뒤쪽 척추와 나란하게 놓아주세요. 가슴까지 조금 시원하게 움직일 수 있게 원을 크게 그려보셔도 괜찮아요. 한 번만 더. 이제 중앙 다시 테이블탑 포즈에서 멈춰서 그대로 발끝 세워주시고요. 손바닥과 발끝으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평소보다 느린 호흡으로 엉덩이를 위로 들어 올리고 뒤꿈치 번쩍.
꼬리뼈 하늘을 향해 밀어내세요. 발바닥 바닥에서부터 길게 들어 올려줍니다. 그리고 나의 숨에 맞춰서 한 발 한 발 내려놓으며 짧아져 있는 다리 뒷면도 한번 풀어주세요. 아침이라서 오후에 내가 느꼈던 몸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괜찮아요. 서두르지 않고 몸을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주세요. 호흡은 편안하게 이어가고 숨을 참지 않습니다. 이제 내쉬는 숨에 두 발 뒤꿈치를 바닥 쪽으로 밀어내거나 또는 내 몸에 필요하다면 무릎 접어 꼬리뼈를 하늘 쪽으로 밀어 올리셔도 괜찮아요. 숨들이마시면서 천천히 손 사이를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내쉬는 숨에 그곳으로 두 발을 옮겨주세요. 두 발의 안쪽은 주먹 하나 반 정도 간격 적당해요. 발바닥 전체에 체중을 실어보세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어깨 아래 또는 정강이 앞쪽을 밀어내면서 꼬리뼈에서부터 정수리까지를 길게 뻗어줍니다. 아르다 우타나사나라는 자세. 그리고 내쉬는 숨에 팔꿈치 접어서 내려가셔도 좋고요. 두 손 발 옆으로 옮겨서 우타나사나 자세로 연결합니다. 천천히 마시는 숨에 두 손끝 하늘을 향해 들어올려서 우르드바 하스타사나 상체 길게 들어올려서 일어납니다. 내쉬는 숨 두 손 아래로 내려놓으세요. 타다아사나. 이제 조금 일어난 것 같은 느낌 드시나요? 몸이 조금 개운해졌을 거예요. 이제 거기서 팔을 좌우로 왔다 갔다 흔들어서 골반과 상체 긴장 한번 풀어주세요. 올라오느라고 호흡 조금 가빠지거나 조금 어지러우셨던 분들은 편안하게 숨 이어가시고요. 다시 중앙에서 그대로 멈춰서